밑에 쪽을 다 긁어보면은 조금 마른 나무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마른 나무 없이 앞쪽으로, 그 다음에 서로 이쪽으로 대서 입술을 긁어주는 거예요. 여기 마려도 마른 나무가 있습니다. 이렇게 속에는 안 익었죠. 이제 이제 밑가락이 들어오죠. 대체적으로 유럽을 가게 되면 머리가 빠지지 않는 그런 샴푸를 많이 쓰다 보아요. 그러니까 맥주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탈모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탈모로 인해서 그 샴푸를 만들게 되는 거죠.
Oh.